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의 이진, 한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각자 쓴 프로필을 서로 소개해주는 영상을 콘텐츠를 찍을 건데요. 제가 먼저 이진이를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소개해주세요. 자, 하이의 이진이 직접 쓰는 프로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름 이진, 그리고 생년월일은 2001년 4월 12일 보면 돼요. 맞습니다. 별명, 여기는 제가 지어준 것도 있는데 신장구, 신자도, 신갑 보면은 다 약간 까불거리는 귀여운, 그렇죠. 귀여운 캐릭터가 귀엽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취미가 바로 숙소에서 에르머니를 해먹이기. 이게 엄청난 취미죠. 네, 제가 또 같은 룸메거든요. 쉽지 않아요. 리더, 리드 래퍼, 서브 보컬입니다. 하이힐의 중심 리더를 맡고 있죠. 하이힐에서 땡땡땡은 내가 1등이다. 근데 이제 뭐가 1등이냐? 바로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저희 팀에 이진이가 없으면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자, 이진씨가 생각하는 이진씨의 육덕 포인트,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육덕 포인트. 네. 저는 약간 웃을 때 여기 들어간 구석에 겉모습과는 성격이 완전 반대다. 그게 저의 육덕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했죠. 팀에서 누구보다 텐션이 높지 않습니까? 항상? 네. 항상 스케줄 끝나고도 혼자서 네. 7시도 맞아요. 텐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저 세상 텐션이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프로필 촬영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 제가 그때 네일을 제가 직접 했었어요. 이게 붙이는 네일이었는데 제가 그 의상을 갈아입고 나서 신발을 갈아신는데 제가 신발을 신을 때 다들 손을 이렇게 신발에 껴서 신으시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껴서 근데 제가 신발을 켜서 나중에 손가락 봤는데 손가락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손톱이. 그래서 네일이 그래가지고 다 막 블링블링한 네일인데 여기만 맨손톱이었던 거예요. 이 손톱 어디 갔지 하고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신발 뒤꿈치에 그 네일이 하나 껴있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할 때 이런 포즈를 했었는데 여기에 네일이 없어가지고 제 사진에 이제 네일이 안 나왔거든요. 그게 좀 슬펐던 일이었습니다. 1위 다들 누구일 것 같으신가요? 1위는 바로 다경입니다. 다경이가 겁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다경이가 진짜 겁쟁이에요. 근데 쟤도 할 말이 없는 게 2위는 바로 저이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1위 다경, 2위 이진, 3위 수정이고 그리고 4위는 공동이에요. 하윤이랑 예슬이. 마지막 5위는 주아입니다. 주아가 의외로 엄청 있더라고요. 진짜 없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장난친 적도 많거든요. 되게 침착하게 진짜 침착해. 그래서 주아가 5위입니다. 먹방 보기, 마라탕 먹방, 엽떡 먹방을 주로 보는데 먹방 보기가 요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좀 귀여운 게 가로에 이 세상엔 맛있는 게 왜 많을까? 라고 적어줬어요. 세상에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진 씨의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얘기해주세요. 네! 1위는 스테이시 선배님들의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레드벨벳 선배님, 아이린 선배님이랑 슬기 선배님이 하셨던 몬스터입니다. 3위 다경이가 추천해준 노랜데요. 그 Somebody라고 Somebody 그 노랜데 그게 진짜 너무 들으면 들을수록 좋더라고요. 네 번째는 있지 선배님들의 마피아를 썼습니다. 요즘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근데 너무 푹 빠져버렸어요. 선배님. 다섯 번째는 사실 좀 저만 듣는 곡인데 보톱패스 선배님들의 플라밍고라고 다 아시죠? 네. Like a flamingo, fa la la la. 네?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저의 캐릭터가 살짝 예능이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예능에 되게 많이 나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팬분들이 생긴다면 그 팬미팅, 팬사인회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 입으로 말하면 너무 웃겨요.
게. 제가 읽어드려요? 네, 장영 씨가 읽어주시는 걸로. 좀 잘 살려주세요, 알겠죠? 이득한 건데, 저희 하이엘은 드라마 같은 존재입니다. 보면 볼수록. 근데 잠깐만요. 감독님이 계속 앞에서 웃고 계셔요. 감독님! 다시, 다시! 예비팬 건데, 저희 하이엘은 드라마 같은 존재입니다. 보면 볼수록 다음화가 궁금해지는 드라마처럼 입덕하시면 저희의 매력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지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이엘에게 입덕하세요! 저희 하고 싶은 말은 살짝 좀 감동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하이엘 멤버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는데, 하이엘을 모두 아프지 말고 약간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멋지게 데뷔해서 행복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사랑해 까지 적었거든요. 보셨나요? 어? 저 그거 봤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의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이엘, 다경이 직접 쓰는 프로필. 마방. 이름, 다경. 생년월일, 2001년 7월 23일입니다. 별명, 첫 번째, 나롱이. 두 번째, 다람이. 다람이가 진짜 닮았어요. 스폰지밥에 나오는 그 다람쥐 다람이가 진짜 닮았고요. 세 번째, 따콩이라고. 이게 누가 지어주신 별명이죠? 대표님이 대표님이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취미, 이거 저도 인정합니다. 예쁜 텀블러 모으기. 박영희가 텀블러를 있는데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있는데 왜 계속 차냐 이랬는데 그게 취미였군요. 네, 그 두 번째, 취미. 토리 산책시키기. 다음 토리가 뭐죠? 토리는 저의 반려견입니다. 지금 TMI지만 3살입니다. 특히 이거 좀 저도 보고 싶은데요. 치어리디, 남자 케이팝 커버, 그리고 트로트 부르기. 아, 한 소절 들려줄 수 있나요?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마치 그냥 가세요. 뭐 그렇네. 다경 씨의 포지션. 네? 솔직히 다경 씨가 없으면 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메인 보컬 정다경, 메인 댄서 정다경. 이거는 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엘에서 나는 이게 1등이다. 아, 이게 뭔가요? 하이엘에서 귀염뽀 짝은 내가 1등이다. 귀염뽀 짝. 네. 다경 씨 입덕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저의 입덕 포인트는 웃을 때 보이는 대장미가 포인트? 제가 맞춰보자면, 다경 씨가 요즘 진짜 하루에 한 번씩 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빠져있는 거는 제가 피부 관리에 조금 신경 쓰는 편인데, 꼭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열에 얼굴이 많다 보니까 맨날 자기 전에 1일 1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 홍초를 즐겨 마시고, 이미 지금 2통째 마시고 있어요. 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나는야? 슈퍼 겁쟁이. 저는 겁이 정말 많고, 그렇지만 겁 많지 않아요. 저희가 최근에 유기견 봉사활동 한번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딱 울렸던 강아지 멍멍이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가야 될 때가 왔을 때 이제 딱 일어나는데 애기가 엄청 낑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나왔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다경아 너 왜 울어? 그랬더니 강아지가 울어가지고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닮고 싶은 멤버를 이진이라고 적었습니다. 왜죠? 왜냐면 일단 저희 하이엘의 리더로서 정말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말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항상 밝은 에너지로 지친 멤버들을 조금 뭔가 케어를 해준다고 해야 하나? 관리를 좀 잘해주는 것 같고, 항상 그냥 밝고 쾌활한 모습으로 저희까지 밝아지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닮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정말 많이 듣는 편이라서 1위부터 5위부터 정하는 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순위 없이 5곡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유 선배님의 사랑이 잘. 저는 그 노래 못 들으면 막
선배이고요. 세 번째 선배님은 바로 최 선배님의 한수업회. 제가 맨날 차에서 노래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최 선배님의 하트업되고 정말 좋았고요. 네 번째는 백현 선배님의 Love Again. 노래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Oh My Love 선배님의 한단 댄스 한단 지금까지 하이힐 이집 박영희 직접 쓰는 프로필이었습니다. 안녕.